이 시간에는 소위 말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 집청 거부, 이게 정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19세기에 가보면 미국 안에도 우후죽순격으로 이단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 워치타워, 그리고 몰몬교, 그리고 안식교, 이와 같은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배후에는 우리나라에도 국산 이단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선명이 같은, 요즘에는 또 또 다른 이단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 집청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우리의 현직 대통령 문재인 씨가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한 다섯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병역을 거부하는 그 양심, 그것이 자체가 잘못된 양심이에요. 양심, consciousness,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은 선과 악, 옳고 그릇됨을 판단하고 옳은 것은 행하도록 명령하는 도덕적 의식이요 주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아담 하와를 우리가 원인 오리지널 맨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타락한 이후 특별히 무슨 죄를 많이 범했습니까? 프라이드, 교만죄예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마귀에 속아서 교만죄 졌어요.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You shall surely die가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 불신앙의 죄, 믿지 않는 것의 죄입니다. 그리고 disobedience,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교만, 우리가 죄가 많은데 그 죄 중에 큰 죄가 교만죄예요. 서지 못하고 손줄로 하는 것처럼 허풍 털고 폼 잡고, 그리고 불신앙의 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죄, 이 결과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전적으로 존 칼빈이 5대 교리를 언급한 것처럼 전적으로 타락되고 전적으로 부패되고 전적으로 그 용이 병들어서, 그래서 그 결과 이 사람들의 양심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병들었어요. 불구자가 됐어요. 병신이 됐어요. 뒤틀렸어요. 비정상적이요. 에브놀말인 놀말. 타락, 부패 됐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타락한 사람의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보면 seared conscience with a hot iron, 우리 자라날 때에 화로에 뜨거운 인두라고 하는 걸 지어가지고 지진 것처럼, 그러면 그 살이 굳어지고 신경이 마비돼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 보면 a darkened heart,
어두워진 마음, 깜깜한 마음, 보이지 않는. 디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더러워진 양심, a defiled conscience, 이 만물의 때보다도 더 더러워진 이 filthy rag, 청소하는 걸레보다도 더 못한 이 더러워진 양심이요. 에베소 4장 18절 말씀 보면 a hardened heart,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양심.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보면 a stubborn heart, 완고한, 이거 아주 완고한 거.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 보면 악한 마음에 an evil heart, 얼마나 악합니까? 또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 a deceitful heart, 속이는 마음.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삐뚤어진, 화인맞은, 비정상적인, 더러워진, 굳어진, 완고한, 악한, 그 속이는 양심. 이 양심에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말하니까 이것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 병역 기피입니다. 양심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다면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의 양심은 다 옳고 군 조국과 민족과 국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군대 나가는 청년들은 전부 다 비양심적이고 잘못됐단 말인가 말이야. 이게 문재인이 이런 사람이 이런 걸 주장하니 이거 나라가 바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뭐라고 말씀했어요?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 자체가 잘못된 양심이요. 두 번째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병역의 의무는 절대 필수이며 특권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6.25 동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우리 사나이의 의무요, 듀티라고, 그리고 특권, 프리빌레이지라고. 근데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 또 다른 한편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이 군대 입대하려고 자원하고 또 육해공군 해병대 사관학교, 삼사관학교, 그리고 경찰대학 여러 곳에 입대하려고 아주 많이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수가 있을 수 많을 정도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입대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상황입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끝에 가서는 결단코 좌파 빨갱이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이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언어입니다. 같은 풍속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국가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전에 공산주의는 종교적으로는 이 공산주의는 무신론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산주의는 빨갱이들이고 빨갱이들은 신론에 있어서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 오래전에
가가린이 우리는 우리 쪽에 아폴로 8호가 달나라 갔다 왔을 때 그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이 그거 뭐라고 했습니까? 지구를 빙빙 돌고 지구에 갔다가 와서도 하나님이 있긴 뭘 있어 보이긴 뭘 보여 그거야. 그러니까 사탄의 용에 들어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그 창조, 섭리, 보존에 대해서 저는 믿지 않는 불신앙자. 저들이 지금 북한 공산정권, 저들이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얼마나 종교를 지금 탄압하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폴리티컬리는 자유 민주주의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에코노미컬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프리 엔터프라이즈예요. 사상 이념적으로는 이디올로지컬리는 엔타이 커뮤니즘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빨갱이가 아니냐 그거라를 선별하는 그 이제 감별법 중에 하나는 여기 조영엽 박사는 그 말을 해요. 당신은 빨갱이야. 빨갱이 성향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 열받는 바로 그 사람이 빨갱이라네. 그건 100% 틀림없는 말. 우리는 북한 공산정권이 1990년대 고난의 행진이라 말도 좋지. 고난의 행진이 뭡니까? 우리 민족끼리 우리가 잘 살게 하겠다고 떠든 저것들이 3만 명이 굶어 죽었다니까. 인류 역사에 3만 명이 굶어 죽었어. 이건 미국 사람들도 오늘 아침에도 식사하면서 말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어. 3만 명이 굶어 죽었어. 자유 공짜가 아닙니다. 이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내가 만일에 이런 말을 이북에서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 악한 붉은 용의 세력이 어서 속히 무너지고 자유의 북한 동포들이 자유의 신앙을 찾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고 또 평양에서 숙청맞아 나온 피난민의 한 사람인 저로서는 이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는 그날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 왔으면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라는 것은 결코 같은 거 아니라니까. 이거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좌파가 지금 해방이 돼가지고 저렇게 광화문에서도 미국 대사관 앞에라든지 교보문고 앞에라든지 동안면세점 앞에라든지 서울역 앞에라든지 이 독수궁 앞에라든지 청와대 분수대 앞에라든지 전국적으로 이렇게 날뛰는데 그거 이해가 안 되니까. 무엇이 이해가 안 됩니까?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문재인 씨가 그것을 옹호하는 게야. 통수권자가 말이야. 어제도 그 호모섹스 말인 것처럼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이 집회의 자유라는 걸 빙자해가지고 매해마다 만 명 이상 호모섹스 하는 그것들 불러다가 전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성경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 새끼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같은 거 아닙니다. 맛을 봐도 정신 못 차릴 사람들, 이북이 좋으면 이북과 살면 되는 거야.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위 양심적 병력 거부가 뭐냐, 그 실상은 병력 기피하는 거예요. 병력 기피, 군대 나가기 싫어하는 것들, 그 자식들의 그 애미, 그 애비, 그것도 통속 한 통수도 많습니다. 소위 양심적 병력 거부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양심을 빙자한 병력 기피입니다. 둘째로 양심적 병력 거부라고 하는 것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세 번째로 양심적 병력 거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 중에도 악독한 이단들의 궤변이에요. 이 여호와의 증인 이단, 이거 왕국회관 봤을 때 이게 보통 세력이 아닙니다. 피수혈을 안 해. 사람이 죽어가도 레위기서에 있는 피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갖다가 성경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피수, 같은 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그걸 주입하면 살 사람도 안 해. 이 인간들 전쟁을 안 해. 전쟁에 나가질 않아. 살인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이 거기에 적용한 게, 공산당 빨갱이들이 침공에 들어와도 환영할 건가 말이야. 그것을 현 정부가 그것을 허락하고 있어. 병력 기피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시키며 국론을 분열시키며 군의 기강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니 만큼 우리는 똑바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소위 양심적 병력 거부의 실상은 양심 부패. 그래서 요즘에 군대 나가기 싫은 자식들은 이거 몸에다 문신을 많이 하는데, 그 문신한 그림들 대부분 보면 그 탁투라고 하는 거 보면 대부분 죽은 사람의 해골 같은 거, 대부분 죽은 사람의 해골,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뱀 중에도 뱀은 큰 구렁이, 이 구렁이 같다는 문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악령의 역사, 그러니까 문신하는 것 100%가 마귀의 역사,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양심적 병력 거부, 실제상은 병력 기피요. 이와 같은 이단들, 이와 같은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철저히 가려서 우리 문재인 씨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바라고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대체복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집총도 거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숙경으로 트위스트해가지고 오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100% 순종하고 또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집단이나 사회나 어떠한 곳에서도 적군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국가를 위협 공경할 경우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국토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 최후의 보루는 전투에 응하여야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가 이번에 또 몇 번째 저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우리 여기에 친애하는 신앙의 동지 우리 김종환 목사님 라이드 주어서 다녀왔어요. 아주 혼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뭘 그 전부터 뭘 말했나 하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하고 우리 페이스 디올로지컬 세미나리가 갈라진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종말론에 있어서 에스카톨로지에 있어서는 우리는 역사적 전철론설 영어로 말하면 히스토리컬 프리말라니얼리즘이요 디스펜세이셔널 프리말라니얼리즘 아니고 우리는 양심의 자유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삐뚤어댔는데 근데 오늘도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가보니까 거기에 빙자해가지고 술 담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캠퍼스 안에서만 안 하고 캠퍼스만에서는 얼마든지 하는 그래가지고 무슨 신학교가 목사들이 되는 겁니까? 담배술 마음대로 하고 안 하는 학생들도 좀 있지만은 무챌린지이고 학교 밖에서는 자유로이 이 하는 그 학생들이 말하고 프론트 데스크 리셉션리스트도 말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 나오니 한국에서도 옛날부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나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가보니까 상당히 많아. 그런데서 뭘 배우나 봐요. 신학교 캠퍼스 안에서 블루진 만보바지 입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나 페시미스트라고 하는 평화주의자들이나 또 반정부 운동하는 자들이나 정치계 안에는 우리 미국의 공산주의자들이나 또 무신론자들이나 그리고 민주당의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지역구들 군 병역을 기피하기 위하여 몸에 상처를 가하고 문신을 가하고 여성 호르몬을 주입시켜서 성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자들은 국가가 엄하게 형벌을 가해야 하는 건데 이게 사용제도 법은 있어도 시행을 안 하는 거야.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라 그딴 말을 우리 인간 생명의 존엄성 귀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저런 최고 사용 저희 범죄자들은 사용에 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오류 재판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법기관도 또 우리는 이 뭡니까 사법기관 또 그 다음에 법무부 그리고 판검사 전부가 올바른 사상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다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게 그게 speak out 해야 돼. speak out. 이 옛날에는 우리 위건 대통령 그때만 해도 그 대통령 선거할 때 moral majority라고 그 말 도덕적 다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silent majority라고 침묵의 다수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이 시대 오늘날 와서는 침묵의 다수가 180도로 그 자세를 바꿔가지고 외치는 crying out 하는 speaking out 하는 그리고 울부짖는 그러한 다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많은 미국 사람 요 근방에서도 칼 맥킨타이어 딱딱 칼 맥킨타이어를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세상에. 그 맥킨타이어 박사님 그분 뉴저지주 콜링스우드 바이블 프레스터리안 처치 여기서 멀지 않아요. 그 설립자인데 그분이 항상 말 내가 그 칼 맥킨타이어 박사님을 30년 이상 모신 사람이야. 그분이 말하는 게 뭐냐 Freedom is not free. Freedom은 아주 귀한 게 precious. 이 freedom을 어떻게 귀중하냐 이 freedom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았느냐 그것을 준 선배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를 위해서 희생했느냐 이 자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 자유를 빼앗긴다. 이게 지금 점점 빼앗기는 거예요. 점점 이놈 저놈들에게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보존하기 위하여는 이 자유를 사용하여야 된다. 라오디게아 같이 미지근한 거 안 되고 어? 첫사랑 잃어버린 에베소 같은 거 안 되고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서 악이면 악이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 분명한 입장을 우리가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가지고 교회 나가기를 싫어하는데 부흥되는 참된 부흥 false revival 아니고 참된 부흥의 비결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줘요. 성경대로 또 정통적으로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많은 사람들이 갈급한 영혼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전도하기도 힘든데 수평적 이동 이 호리존탈 하는 이동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호리존탈 이동에 있어서 그들을 많이 구원의 참된 길로 인도해서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